사고 이후에도 곳곳에서 고층 건물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예. 서울시만 해도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모두 322곳. 문제는 초고층 빌딩이 안개 밀도를 불균형하게 하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비행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2 롯데월드도 공항과 인접해 있어 이착륙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거기 안 걸리는 요건만 충족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는 사고로 이어진다, 그 얘기예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의 높이는 사고가 난 건물의 약 3배. 예. 특히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대부분 강남에 모여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어디로 들어가나 다 규제를 했었어요. 강남은 생기고 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굴이 안 됐던 거죠. 자, 이런 위험 속에서 안전한 헬기 운행을 위해 항공장의 표시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예. 주로 시계 운행을 하는 조종사들에게는 생명등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엔 이 항공장의 표시 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워닝을 주기한 목적이 있는 국민이거든요. 그렇다면 쳐야만 되는 거죠. 지난 1월 두 명의 인명피해를 낸 런던 헬기 사고도 이런 표시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발생했는데요. 초고층 빌딩 사이에서 그나마 마련된 규제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께 일을 놓고 본다 그러면 구역을 만들든가 하지 않으면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심 실정에 맞는 항공안전관리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예. 고교생들이 만든 우주발사체가 우주여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한 영상, 광활한 우주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촬영한 우주 영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네, 영상에 보이는 글을 토대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포천의 고등학교. 예. 과연 앳된 얼굴에 이 학생들이 정말 우주여행에 성공한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찾아왔는데요. 이게 이 학교에서 만든 영상이 맞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우주선을 띄워서 받은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찍은 그 우주선은 어떻게 다시 찾아왔나요? 네, 여기 저희가 산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우주에 갔다 왔다고요? 네, 학생들이 우주로 보냈다는 이 우주 발사체 아무리 봐도 평범한 스티로폼 상자 같은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이지만 예. 놀랍게도 우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주위를 편하게 볼 수 있는 우주 발사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신기하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상 간춤형 풍선을 사용했어요. 좀 더 신축성이 있고 한 30k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허. 네, 지난 2일 충남 서천의 바닷가에서 이 우주발사체를 우주로 띄워보냈다고 합니다. 우주여행의 원리가 궁금하신가요? 예. 네, 바로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을 부력을 이용한 것인데요. 풍선이 터지면서 지구로 귀환하는 것으로 그 장면은 미리 설치한 카메라에 모두 담겼다고 합니다. 작은 카메라로 담은 우주의 아름다운 모습. 하지만 성공하기 전까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네요. 첫 번째 발사에서는 GPS 오작동으로 찾지 못했고 2차 발사에서는 국립공원에 떨어져서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주 발사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GPS가 실험의 성공 포인트. 세 번의 시도 끝에 예측한 경로에서 우주 발사체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인재들. 네, 그리고 우주여행에 도전한 가장 큰 이유. 이분이 자꾸 독도는 저희 영토인데 자꾸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학생들인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걸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멋집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꿈에 성공한 아이들에게 두 번째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올라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함께 보고 싶습니다. LTE 연결하고 싶네요. 네, 아이들이 쏘아올린 것은 단순한 우주선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예. 이번 제보자는 얼마 전에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일이었을까요? 초보운전이고 지금 면허증 따서 차 끈 지 별로 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고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제보자는 동생과 함께 집 근처 마트로 향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나타나